네, 10월의 마지막 밤 저녁을 오늘 일찍 일 마치고,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온통 그 이태원 압사 사건, 애도의 방송이 하고 있네요. 아유, 저 역시도 민국의 아빠로서 참 가슴 아프고, 참 분노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슴에 안은 채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후라이드 반, 간장 양념 반. 이거는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인데요. 이게 10월 마지막 밤 그냥 소맥 한잔 마시면서 속상한 마음도 또 여러 마음도 그냥 훌훌 털고자 또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21,400원인데 여기에 2,000원 할인을 받았고요. 닭껍질 튀김 3,500원 추가했는데 닭껍데기 튀김이 좀 땡겼어요. 이게 3,500원인데 이런 느낌이죠. 사장님 가끔 리뷰에 감동의 눈물 흘려달라고 이렇게 원형 스티커를 줬네요. 이게 3,500원어치인데 이런 게 별미죠, 여러분. 이런 별미. 껍데기. 그리고 이거 치킨 무 하나가 원래 500원 추가인데 서비스로 왔네요. 추가시키지 않았는데. 양념 소스도 프라이드 찍어 먹으라고 온것 같아요. 음료수는 콜라 한병 되어 있고요. 오밍국 거죠. 소스. 그리고 아, 이 양반이 오태식이네, 이 양반. 예. 아, 전속 모델 배우 김정태. 아이고, 이씨. 이름은 오태식이고, 전속 모델은 김정태 모셔. 이거를 어떻게 따냐. 이거 밑으로 따는 것 같아. 아이고. 안심. 아, 이걸 스티커를 뜯어야 되는구나. 네, 우리 민국이도 태권도장에 갔다 와서, 저도 소맥 한잔 땡기고, 우리 사랑하는 민국도, 이렇게. 요거는 프라이드. 요쪽은 간장 양념. 저는 소맥 마실 때이 간장 양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닭껍질 튀김. 요거는 준비가 끝나요. 여러분들 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이렇게 소맥 한잔 하면서, 소주는 이제 우린 흔들어 주세요. 이짝저짝 이짝저짝 흔들어 주세요. 이짝저짝 이짝저짝 기포라지 소주가 아니죠? 맥주를 1리터 가스. 이거 제가 항식하지만 편의점은 슈퍼보다 1,000원 비싸요. 슈퍼에서 사는 게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좋습니다. 일단 스타팅은 오늘 땡겼던 다 껍다고. 그냥 혼술은 그냥 뭐이 정도면은 화려한 편입니다. 하겠습니다. 1, 2, 3, 도로 비리바라뽕. 이 맛입니까? 아, 바삭바삭 잘 튀겼다. 사실 저는 이 3,500원이 10월의 마지막 밤, 요 껍데기를 먹고 싶어서 요걸 시켰어요. 아이고야. 어쩔 때 여러분, 주인공보다 그 어시스트하고 서버하는 그 매력에 빠질 때도 있어. 오늘이 그런 느낌이야. 감자튀김 이렇게 몇개 서비스로 나오네요. 해바라기 씨, 뭐, 해바라기 치킨이 하는데 그만큼 해바라기 유를 써서 좋은 기름 쓴다는 것 같아. 후라이드는 이렇게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느낌으로 튀겨지네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예, 잘 튀겨졌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 껍데기야, 저 껍데기야. 요즘에 그 똥찜, 뭐 껍데기 이런 게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원, 투, 쓰리, 토르, 비리바라뽕. 이 맛입니까? 그리고 저도 가족여행을 좀 가는 편이고, 특히 민국이하고 여행할 때,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 뭘 하든, 안전이 최우선. 그리고 어디 먼 곳을 간다면, 안전귀가, 집으로 무사 귀환하는 걸첫 번째 목표랍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세상살이 있지만, 우리가 그,
그냥 쉬운 얘기로 개죽음이라 하죠. 그리고 실다리 없는 엄한 거래서 없는 일도 맹글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요만큼이라도 위험저지나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먼저 배제하고 그 공간 속에서 먼저 그냥 나오고 그 끼지 않으면 돼요. 그 최소한의 어떤 기본 교육이고 에티켓인 것 같아. 인파가 몰릴 때 일단 위험하잖아요. 너무 많이 몰리면.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이런 우리 이태원 압사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난 역사나 우리 지나온 세월 속에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게 많아. 오늘도 미국이한테 자랑하는 민국 자전거를 타던 아니면 어딜 가던 항시 안전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어떤 있어도 위험 감지가 될 때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해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치킨은 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바삭바삭 끝내주네. 그리고 저는 쇼맥 할때이 간장을 양념보다 간장을 좋아해요. 예, 이게 뭐 짭짤하면이 달콤하고 아 그냥 안주로 딱이네. 단짠. 느낌 올 때는 약간 그런 버터 간장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 오늘 시켜줘서 고맙다 라고 써있는 오트에식 해바라기 치킨. 예, 간단하게 배달시켜서 10월 마지막 반 방구석에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오춧목 휴메르진과 뽕스 패밀리 여러분들, 예,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서로 위해주고 아끼는 마음 다해서 함께하기 바란 마음 전하면서, 예, 막자는 잘하고 다음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예, 항시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3, 트루 비리바라뽕. 항상 고맙습니다. 이만입니까? 껍데기에 소맥 한 잔. 예, 그냥 장다리 간단하게 한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춘봉 휴머니즈였습니다.